자, 7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분석 모델별 활용되는 시각화 기법 연결로 잘못된 것은? 서포트 벡터 머신은 산점도로 표현이 됩니다. 서포트 벡터, 산점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지게 돼서 분류를 하게 되죠. KNN은 평행 좌표계. 예, KNN은 K nearest neighbors. 그래서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그런 표현하는 그 모델이죠. 자, 그래서 그 모델을 표현을 할때 주로 K가 1부터 2, 3, 4, 5. K 값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증가할 때, 그때의 다양한 에러 값이라든가, 뭐, 이런 테스트 값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좀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평행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네, 군집 분석은 산점도를 이용하고요. 군집 분석 이렇게 XY축에서 있는 것들 묶여져서 분석을 하겠죠. 파이 차트는 사실은 연관 분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72번. 다음 중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맞죠? 데이터의 시각적 속성으로는 위치, 형태, 크기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당연한 말이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서 시각해야 된다. 아니죠. 비정형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또는 음성 데이터, 시그널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주로 뉴스 기사의 그래픽에 사용되며 복잡한 정보와 지식을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그래프나 차트에서 사용되는 기호나 선 등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함. 이런 거죠. 그래프가 하나는 직선, 하나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직선은 뭐 몸무게를 나타내고 점선은 키를 나타낸다. 이런 거 뭐겠어요? 범례.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갖는 시각화 방법은 무엇인가?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시간 시각화에 대한 거죠. X축이 시간을 나타낼 때 막대 영역을 구분하여 두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표현한다. 막대 그래프로 하면은 하나의 변수값만 표현이 되고요. 이게 월별 매출 이렇게 했을 때, 자, 두개 이상의 변수는 누적 막대 그래프죠. 이렇게 해서 값이 누적돼서 보여지는 거.